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안 좋아요. 빚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치. 정말 경제가 했는데 2021년도에는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경제가 그래도 조금 부활을 할지 아니면 더 안 좋아질지. 안 좋아질 것. 안 좋아질 건데 네. 경제적인 부분에서 금전에 어려움이 있으니 대출권에 대출도 힘들고 네네, 여러 가지 막 힘들 부분이 많을 건데 네. 나라 경제에 있어서 부분에서 뭐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은 내가 본 땅값은 오른다. 그러니까 참 힘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거야. 아... 말 그대로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부동산 땅값만 올라버리면 나 죽으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렇잖아. 응.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2021년도에는 땅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건물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매매를 투자해도 되는지. 있으면 땅이 있으면 유지를 갖고 가시는 게 좋고요. 네. 말 그대로 어려우니까 땅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맞죠. 거예요. 네. 근데 그 어려운 거 당연지사 알지만은 가지고 있으면 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의 부지에 갖고 있는 땅, 경기도권은 무조건 갖고 계시는 게 맞고요. 그건 너무 다 아는 얘기일 거라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해서 네. 내가 이런 말을 하기도 조금 우습긴 한데 네. 저는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냥 유지해라. 유지해라. 그리고 지금 뭘 사고 뭐 하고 하기에는 내가 빚을 내가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있는 사람만 돈 버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유지만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21년도에 좀 어디 쪽으로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본전 이상은 조금은 벌 수 있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주식으로 투자하는 거 할머니 너무 도박이다. 위험성이 크다. 손님들이 간혹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주식 투자해도 돼요?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 근데 이 사람 운기에 주식이 투자가 잘 맞는 사람이 있어. 머리 회전율이 좋고 빠릿빠릿하게 치고 빠지는 게임을 원체 잘하시는 양반들이 있어. 그런 사람이 운대와 그런 머리를 갖고 있으면 난 하시라고 얘기해. 근데 그냥 아.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주식에 올빵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러면 나는 망하는 지름길이야. 저 같은 경우 절대 하지마. 그렇게 해서 망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내년에 주식이 오르는 건 맞아. 오르는 건 많지만 그게 다 오른다는 건 아니야. 내가 주식 투자해갖고 다 오르면 다 떼부자 되게? 그럼 이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사주를 좀 파헤치고 봤을 때 투자를 이때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올 태세가 말 그대로 네. 횡재운이라든가 운기가 괜찮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대운이 들어오는 운기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머리 굴리는 부분이 잘 돌아가겠다라는 부분도 비춰지는 거고 조상에서 도와준 운기가 있네. 네. 당신 투자해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리고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 안 잃었을 거야. 웬만해서는. 근데 아닌 사람은 뭐 처음에 재미는 좀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보다가 만약에 본전치기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님들이. 아, 근데 이게 좀 오랜 기간 이런 시스템이 어쨌든 간에 지속이 많이 됐잖아요. 언제쯤 바뀔 수가 있을까요? 3년 돼야 돼. 2023년?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요. 네. 그때쯤 되면 조금 나라 경기가 조금 기반이 많이나 조금씩 잡혀가는 부분이 생겨. 이제는 아휴 그냥 숨쉴만 하다. 아... 지금은 다들 숨도 못 쉬겠거든. 2020년 대선이잖아요. 그럼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시기점이 생길 거야. 근데 대선이라는 게 해도 욕먹고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게 그 자리잖아.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에 안 찰 거야. 혹시 궁금하다면은 여기 계신 아 꼭 저 아니셔도 돼요. 유능하신 선생님들 원체 많으시니까 네. 어디 가서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시는 게 맞는 거니까 그쵸? 정말 팔아야 될 집은 팔아셔야 돼. 네. 근데 다 팔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통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오름세가 있으니 땅값에 대한 오름세가 있으니 그 자리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야. 뭐 지하철 노선이 생긴다든가 뭔가 이렇게 나라 경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나라에서 뭔가를 많이 하실 것 같단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유지를 하는 게 괜찮아. 알겠습니다.